이른바 주식 리딩방,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돈만 가로채는 사기가 많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범인이 경찰에 자수한 뒤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며 자발적으로 KBS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KBS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람을 취재해 보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수민 기자가 만나서 구체적인 사기 수법을 들어봤습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1년 넘게 친구들과 주식 리딩방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챈 돈이 모두 30억 원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회사에 주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적고 아예 수습이라든가 연체 당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시작은 범행에 쓸 카카오톡 아이디를 훔치는 거였습니다. 연예인의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노렸습니다. 훔친 아이디에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꿔 주식 전문가로 둔갑시켰습니다. 불법으로 사들인 휴대전화 번호 만 개를 이용해 홍보글 수천 개를 뿌렸다고 합니다. 4명당 한 번씩 파서 사이트를 뿌리는 거죠. 휴대전화 무슨 팀장 직접 실시하는 무슨 온라인 재테크방 하면서 링크를 딱 주고 한 번씩 눌러보시니까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홍보글 링크를 누르면 가짜 투자 자문 사이트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회원 가입을 하면 300명 정도가 있는 전용 채팅방으로 초대해 각종 투자 성공 사례와 사진을 볼 수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채팅방 참여자들이 큰돈을 번 것처럼 대화를 나눴지만 모두 한 명이 꾸며낸 연기였습니다. 혼자서 300개의 역할을 소화를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컴퓨터만 잡고 자기 혼자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천인데 4억이 입금이 됐다. 이런 포트샵을 현재 자매 피해자가 속아 넘어가면 고급 투자 정보를 받는 대가로 최소 1천만 원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돈을 챙기면 피해자가 투자 자문 사이트로 믿었던 홈페이지를 불법 사행성 도박 사이트로 뒤바꿨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하면 오히려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돈 입금 받자마자 이제 말해요. 이거 사행성 도박 도박이다. 그 도박하면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원룸과 모텔을 돌아다니며 범행했고 해외 IP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번 돈으로는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해 몰고 다녔습니다. A씨는 지난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한 뒤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